지금 보면은 울산의 그 송진호 선수하고 박승효 선수, 이 선수들 정말 젊은 친구들인데 굉장히 빠르고 정말 잘 치는 선수입니다. 아, 예. 예. 아. 박승현 선수가 포항에서 운동하시는 선수죠? 네, 지금은 대구 쪽에서 남자 간호사 일을 하고요. 간호사인가요? 네. 직업이 지금 스쿨장이 먼 관계로 포항에 주말마다 와셔서 운동만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진호 선수는 지금 울산 전하체육관 쪽에 울산 전하 스쿼시는 안 치고요, 몸만 만들고 있습니다. 헬스. 네. 헬스보이군요, 헬스보이. 근육이 감춰져 있는데 식스팩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이 단단하네. 네. 자, 우리 실시간 채팅 계속 해주시는 우리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최시원 씨, 운동은 이틀에 한번 해라. 네. 네, 문원준 씨가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라고. 네, 지금 상황이 노래 시선은 됐어요. 지금 송진호 선수랑 박승호 선수 어디서 운동하는 분이에요? 지금 송진호 씨는 울산 전하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네. 박승현 씨는 원래 포항에서 운동하다가 직장을 대구, 지금 남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운동을 지금 잘 못하는데 오늘 포항 대회라서 참가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지금 회색 옷이 박승호 선수인가요? 예. 박승호 선수 몸이 되게 가벼운데. 네. 네. 지금 치는 스타일이 대부분 송진호 씨는 스텝을 밟아서 잡아치는 스타일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승호 선수 같이 몸이 가벼운 사람은 스텝을 안 밟아 몸이 가기 때문에 저런 스타일이 약간 대신에 몸이 가벼, 그러니까 몸도 가벼우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몸이 가벼운 선수들이 공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공도 힘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습을 통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승현 선수는 임팩트로 더 많이 커버한 것 같네요. 그렇죠. 스텝을 밟아서 공에 힘을 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네, 김민철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와서 재밌게 시청 중이시라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보시면 아시지만 PSA 못지 않습니다. 네, PSA 게임 못지 않아요. 문원준 씨, 스벌련 놈에서는 요즘 무릎이 다 문제가 있으시다고. 네, 그렇죠. 자, 이런 게임 보시면 다들 아마 뛰고 싶으실 거예요. 네, 보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스타일도 조금씩 한번 바꿔보시고, 네, 좀 스쿼시 활성화에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가 좀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호 선수가 아니라 박승효 선수였나요? 예, 박승효 선수.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송진호 선수가 라켓을 아이라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라켓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 안 써봤어요. 요즘에 네. 저도 사실 라켓 이번에 그 테크닉 파이버가 이제 수원에 있는 곳에서 총판을 땄는데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그 포항에 거기 어디죠? 저쪽에 포항 스쿼시 이동 말고 저 김천 스쿼시. 예. 김천 스쿼시의 안우철 그 사장님이 그레이스도 이번에 총판을 경북 총판을 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이제 그 브랜드가 나뉘고 있는 약간 양상이 보이는데 아이라켓은 아직 좀 잠잠하더라고. 아이라켓은
그 뭐라 그러죠? 희한한 게 홈쇼핑에도 나와 있어요. 아 이렇게 개인적으로 써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다시 향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홍콩 PSG 같은 경우는 아이라켓을 치는 선수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누구지? 대조키? 대조키가 아이라켓이죠. 예. 네. 지금도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이라켓을 쓰는 거 보니까 네. 영업적인 부분이 그런지 아니면 뭐 이제 라켓이 조금 좋아서 그런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게임이 뭐야? 아, 지금 저 박승유 선수였나요? 예. 백핸드로 서브를 넣는 것처럼 하면서 돌아서 포핸드 서브 넣었어요, 요 전에. 야, 이 참. 네, 배성현 씨, 시댁에 와서 시청 중입니다. 아, 네, 우리 배성현 씨, 참 스쿼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아, 우리 저기, 저하고 정한 아나운서 다리가 바뀌었냐고요? 지금 정한 아나운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쉬러 갔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까 인사 안 했나? 아 예, 아 저는 포항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김명상 씨가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첫 세트가 끝났는데 아, 잘 치네요. 진짜 마스터의 새로운 분들이 이제 자야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조은혜 씨, 박승효 화이팅. 네, 같이 운동하시는 분인가봐요. 아 이쪽 아 그럼 이쪽 마이크가 좋은 거구나. 아 이쪽 마이크는 잘 들리는데 이쪽 마이크가 좀 약하대. 자 그거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까이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작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잘 들릴 거예요. 송일환, 내 친구 송씨. 아, 송씨가 우리 송일환 그 선수의 친구분이시구나. 아, 지금 다시 그런 말씀을 듣고 쳐다봤는데, 금목걸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네. 네, 폼도 멋있고, 목걸이도. 네. 아, 현수 형, 반가워요. 형, 화이팅! 요즘 제일 핫한 형 아니에요? 자, 현수 형, 지금 운동. 제일 핫한 사람인데. 자, 2세트 시작되는데요. 우리 뒤에 앉으신 심나진 양이 여자 마스터 경기에서 아깝게 지금 패배를 했는데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세트는 송진호 선수가 이기고 있고요. 자, 여기 인사하고 무슨 게임인지를 모르는데요. 여기 저기 써 있잖아요. 마이크 가까이 하고. 안녕하세요. 여자 마스터 신나진입니다. 자, 올해 대회 마지막 대회. 올해 대회 마지막 대회를 1탈로 장식한. 아, 정말 아깝게 졌습니다. 아깝게 지긴요. 상대 선수가 잘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지금 결승 갔는데 아 잘하고 있네요. 역시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쳐보니까 자 남자 16강인가요? 박승효, 송진호 선수 자 숏불 공격 좋았고 자 포스트 공격 자, 스트로크 잡힙니다. 공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세트 스코어 4-1입니다. 4-1. 아, 상대방이 드라이브가, 자, 공격이 좋았는데, 거기 붙었는데, 잘 걷어냈어요. 자, 아, 이번에는 방향으로 속였네요. 자, 첫째 세트는 누가 이겼나요? 첫째 세트는 지금 송진호 선수가 이겼고요. 지금은 박승현 선수가 앞서고 있네요. 지금 나진이 누나 누구랑 쳤는지 현수 형이 지금 궁금해하는데. 송유미 씨라고 자, 여기 포항에 지난 그 재민이 와이프입니다. 엄청 늘었더라고요. 일하나 반가워.
자, 지금 실시간으로 카톡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자, 이현성님 보이고, 또 장현수님 보이고, 최시원 씨 보입니다. 또 누구 있나요? 문희준님, 원현준이네. 자, 16강 게임. 자, 두 사람 굉장히 박빙으로 치고 있나요? 자, 점수 차는 많이 나는데 게임 내용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다 박빙으로 게임을 풀고 있어요. 자, 나인원이네요. 자, 박승효 선수입니다. 아, 방금은 공이 좀 떠서 그런지 스트로크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노래신가요? 노래 아,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상황이었나요? 예, 네, 맞아요. 공격자 확실히 방해가 있었어요. 자, 그게 아, 지금 대회 포항에서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도 포항 한번 놀러 오시고 스쿼시 한번 치고 물에 한번 들어가고 한번 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포항에 오면 1박 2일로 오세요. 1박 2일. 아, 자, 백드라이브 맞은 공이 굉장히 공격이 좋았네요. 영남권 이쪽 포항권에서는 제가 선수 남자 선수들을 마스터 선수들을 잘 몰라서 어떤 공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지. 송진호 선수는 스텝을 밟아서 잡아서 치는 샷이 많아요. 박승현 선수 같은 거는 몸이 가벼워서 굳이 스텝을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을 치는 스타일이라서 둘 분 다 공은 낮게 잘 깔리고. 자, 세트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예, 지금 세트가 끝나서 1대1로 정말 지금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 마스터는 옆 코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남자를 뺐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님. 아, 님자. 저 저기 원주님 저한테 님자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지금은 남자 마스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여자 마스터 결승, 남자 세네기 결승, 남자 챌린저 결승, 여자 세네기 결승이 남아있고요. 여자 마스터 박말숙 대 송유미의 결승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결승을.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코트에서는 이재민 군과 저기 최병찬 군이 지금 16강, 8강 경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시작해서 스코어가 스코어는 1대0으로 아, 1대0으로 바로 시작했네요. 아, 지금 자, 3세트 시작했습니다. 아, 자, 드롭을 살짝 갖다 대봤는데 다운이 됐어요. 아, 들어갔나요?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아, 들어갔네요. 공격이. 고스트. 자. 아. 자, 이건 스트로크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조금만 빨리 돌아섰으면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드롭. 홍진호 선수의 백핸드 드롭이 성공돼서 점수가 2대 1 상황에 1대 2 홍진호 선수의 써보죠. 아, 관리. 홍진호 선수 크로스가 살짝 높은 감이 있네요, 지금은. 지금 반박자 빨리 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 볼트 쉴 수 있어서. 2-3. 요새 젊은 친구들이 참. 샷을 참 잘하네요. 저희가 이쪽은 잘 모르니까. 아, 낮은 공격 들어갑니다. 크로스 공격.
골대에서 대우의 공격 스타일이 좌우로 흔드는 공격이 많은 것 같네요 지금. 그러네요. 뒤에서 기다렸는데 아 백핸드가 길이가 너무 좋게 들어갔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빼는 상황에서 얼굴 쪽에 살짝 마찰이 있었죠. 아, 아 자, 크로스 공이 닉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수비가 수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아, 자 백핸드 라인 아웃으로 자 4대5 다시 송진 박승현 선수가 공이 좋으네요. 코스도 자, 아. 자, 이 상황은 자 어떤 아니요. 상황인 것 같은가요? 아, 제 생각은 지금 박승현 선수가 대부분의 공이 빠진 상황에서 넷을 애매하게 준다 보니까 계속 지연시키는 행동이 그렇죠. 보여서. 그거를 이제 주의식인 공을 치는 게 원래 맞다고 지금 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렛 상황이 됐어요. 자, 사실은 예, 충분히 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레프리가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렛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파이볼. 아, 자, 백포스트가 굉장히 낮게 잘 들어갔어요.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송진호 선수는 샷 들어가기 전에 라켓을 잡고 있는 그 타이밍에서 약간 자세가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라켓을 밀어놓는 상황에서 빠질 때 같이 자세를 잡으면서 임팩트를 주면서 샷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실수가 나왔어요. 이건 받았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큰 실수입니다. 공을 좀 끝까지 봤었어야 돼요. 자, 다음. 아, 이번에 백에서 만들어낸 공이 참 다양한 거네요. 굉장히 낮은 공이었지만 정확하게 벽에 붙어서 공길이 좋게 벽을 타고 나왔어요. 야, 서민호님 저예요. 네, 언니 맞아요. 아, 굉장히 빠른 공격과 빠른 수비로 두 사람 다. 자, 이번에는 벽에 붙은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나왔죠. 자, S7 한 점씩 할 때 참 저도 아까 한 점씩 올라갈 때 참 마음이 쪼였거든요. 자, 안에 선수들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자, 지나가는 거를 발리로 잘 끊어냈어요. 자, 와! 자, 박승현 선수 공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발리로 타이밍을 끊어서 공을 먼저 아래로 짧게 보낸 후에, 자, 상대방이 포핸드 공을 빼는 상황에서, 자, 공격이 들어간 건가요? 아무 말 대단치인가요, 제가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심취해 있어서, 누가 이길지 모르다 보니까. 자, 리버스 샷 공격. 자. 자, 완벽한 완벽한 네,
진행 걸렸죠. 자, 역코트에서는 최병성 선수가 한 세트를 딴 것 같네요. 자, 긴 드라이브 보스트로 수비를 걷어냈는데 자, 앞에까지 공이 미치질 못했어요. 자, 10대 8 매치볼입니다. 송진호 선수 매치볼. 백드롭으로 마지막 공격을 해서 자, 3세트를 가져가면서 16강의 승리를 거머쥐네요. 축하드립니다, 송진호 선수. 후반 3점을 남기고 참 집중력이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8대 8까지 팽팽한 가운데다가 지금 박준효 선수가 내리 3점을 허용하면서 이제 세트를 내주게 됐네요. 참 이 집중력 싸움이란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또 체력까지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가 여기 있던 건데 사라지고 진현현 씨. 자,